아유, 오늘은 아사쿠사라는 일본의 대표 또 관광지에 왔습니다. 그동안 도쿄 다른 뭐 시부야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 번화가라서 솔직히 서울하고도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냥 관광지이기 때문에 뭔가 일본스러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. 이거 봐봐요. 이거 벌써부터 일본 스타예요. 이야, 이건 또 뭐야? 아, 돈키호테구나. 여기서 그 우리나라 한복 체험하는 것처럼 일본의 기모노를 한번 입어볼 수 있는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. 오, 맞네. 여기가 여기부터 이제 아사쿠사인가 봐요. 신사 근처인가 본데. 어? 여기 렌탈샵인데요? 예약 없이 빌릴 수 있다는 것 같은데. 여기서 한번 입어볼까? 자, 아사쿠사 즐기러 가봅시다.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한디? How are you? 오늘은 아사쿠사 하는 거 좋았어요. 아, 근데 여기에서 딱 뭐 일본 느낌 확 날 것 같아서 포켓몬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. 아, 그냥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. 도쿄 포켓몬 본가의 힘을 한번 이분께 보여드려야겠습니다. 뭐야? 야. 하이, 모시모시. 왜 남자끼리 왜 페이스타임 하고 그래? 뭐야 이거? 이 비주얼이 감당 되세요 여러분들? 뭐야? 너 갑자기 왜 걸었어? 저 지금 포켓몬 본가에 와 있어요. 뭔 소리야? 뭐 코스프레라고 한 거야? 코스프레라니요? 전통 일본 기모노입니다 이거. 뭐 일본이야? 아니 일본 왜 갔어? 아 일본 왜 오긴요? 진짜 포켓몬 본토의 포켓몬을 느끼러 왔지. 이거 너 맨날 나한테 포고 발리고 그러더니만 결국 안 돼서 본가 갔구나. 본가 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? 야 뭐 야 포켓몬고 야 일본에서 잡으면 뭐 특별한 거 잡혀? CP가 높고 개체값 잘 나오고 그러나? 개체값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안 잡히는 것도 막 잡히고 그래요. 아 얘 또 뻥치고 있다. 야 장난해? 뭘 한국에서 안 잡히는 게 잡혀. 아 한번 붙어볼래요? 야 한번 해볼래? 너 저번에 내가 비유랑 해가지고 졌다고 지금 무시하고 지금 쉽사리 덤비나 본데 예전에 나와 지금 나는 아예 다른 사람이야. 아 그래요? 아, 그래봐야 브링이죠 뭐. 야! 야 그러면은 뭐 어떻게 붙어? 뭐 어떻게 할래? 아 저번에 하시는 거 보니까 뭐 30분 동안 뭐 포켓몬 이렇게 잡는 거 하시던데? 그때 비누랑 30분 동안인가? 아무튼 뭐 시간 제한 두고 잡아가지고 배틀했었지. 그죠. 30분 동안 잡은 포켓몬들로만 한번 배틀 한번 붙어봅시다. 순수 실력으로. 야 그럼 레이드도 돼? 아 장난하시나. 페이드몬만 뭐, 인정입니다. 근데 뭐 일본에서 나와봐야 뭐 다 똑같지 뭐 좋은 거 나오겠어. 말이 돼. 아 형 저는 또 포켓스터 겁나 많거든요 일본에. 아 그래? 일본은 또 많아? 이거 또 내가 일본에 안 가봤다고 또 이거 구라가 입만 열면 입벌구가 또 이거. 야 아무리 인마 형이 이거 일본에 안 가봐도 그렇지 포켓스터이 뭐 일본은 뭐 일본으로 특히 더 많은 게 말이 되냐? 뭐지? 너 옷 살짝 위통 벗을 수 있냐? 아 이거 근데 이거 한번 벗으면은 나 지금 알몸이야. 안 돼. 그래? 바로 신고 당해. 나 바로 스모 선수로 전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스모. 아 이거 스카우트 당해. 안 돼. 나 유튜버 해야지. 야 그러면은 내가 요번에 본가로 비벼도 안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. 아 오케이. 그러면 한국 vs 일본 포켓몬 본가 한번 붙어봅시다. 오씨야 그러고 보니까 한일전이네? 휴지 이거 일본 팀입니다. 잠깐만 나 이러면은 약간 야 근데 구도는 한일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위치상 그런 거고 일단 본가에서 어떤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느낌으로 갑시다 여러분들. 뭐 친일파는 아닙니다. 한일전은 한일전이다. 그래도 한일전 매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아무튼 마지막 한마디만 하자면 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야. 들어와. 포켓몬도 모르는 게 일본도 본가도 못 얻은 게 자 됐습니다. 지금 4시 15분 됐거든요. 바로 잡으도록 할게요. 바로 시에라 가야지. 시에라 누님 좋은 포켓몬으로 주세요. 여기서 근데 시간을 좀 볼 수가 있거든. 빨리 잡아줄게 최대한. 아무리 일본 포켓몬 본가라도 에? 한국은 겜브닝이 지키고 있습니다. 커! 제발 이렇게 주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. 시에라 누님! 아이씨! 타격기 아까 있었는데 오케이 타격기 나왔죠. 오 두 마리나 있다. 나이스. 오 782 나쁘지 않거든요. 야 얘 도망가면 안 되니까 황금 떠줘야 돼. 황금 매겨야 돼. 자 45분까지입니다 시간. 오 야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. 그레이트만 하자는 마이. 잡았어. 예스. 오 나쁘지 않아요. 야 질뻑이 좋아. 질뻑이랑 얘 좋거든. 도깨구리냐 뭐냐. 질뻑이 어딨어. 아이 질뻑이 잡으러 가야 되나 이거. 아 이거 이동해야 된다. 저 나갔다 올게요. 자 우리 집에서 안 잡힌다. 자 아사쿠사 신사 안으로 들어왔어요. 이거 보세요. 완전 일본 분위기 나죠. 와 여기 짱 멋있다. 우와 신사 입구인가. 아니 잠깐만 이제
감상할 때가 아니야. 빨리 잡아야 돼. 와, 잠깐만. 벌써 7분 지났어요. 아까 그리고 브링이 형이 이거 로켓단 아까 쳤고 잡아도 되냐고 그거 물어보던데? 아니, 무슨 꿍꿍이야? 나 오랜만에 한다고 낚는 거 아니야? 타격기. 630에 오케이, 좋아. 야, 여기 진짜 죽인다. 그죠? 소위 됐네. 체육관도 좀 많이 보이고 하는데, 이거 황금. 여기서 지금 새로운 포켓몬 나온다고 하잖아요? 우와, 뭐가 이렇게 막 쏟아져. 아, 오늘 보너스라 그러구나. 아, 나 멍청이. 아, 샴물을 안 켰어. 아, 잠깐만, 이러다 지겠다. 이게 아사쿠사 신사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뭐 절이라고 합니다. 예. 아, 일단은 빨리빨리 하나라도 더 잡아야 돼. 아, 메리프 136? 어떻게 좋은 포켓몬이 안 나와? 아니야, 뭔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. 아, 여기다 동전을 놓고 뭐 소원을 비는 뭐 그런 장소인가 보네. 여러분 잠깐만, 근데 큰일 났다. 이거 내 예상이랑 좀 많이 다른데? 아니, 어떻게 일본 포켓몬도 이렇게 안 나오지? 향로 켰는데도? 아, 빨리 움직이기 쉽다, 다른 데로. 아니, 포켓스톱이 생각보다 몇 개 없는데?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. 모래두지 나왔다. 아, 지금 하도 안 나오니까 이런 애들 하나만 나와도 너무 기분 좋은데? 여러분, 내가 그리고 신발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나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, 솔직히? 이렇게 다녀야 돼요, 저 지금. 어어, 깨미들이죠. 아, 근데 CP80이 말이냐, 이게? 아, 나, 포켓몬 좀 나와줘. 누가 뭐 싹 쓸어갔나? 아니, 모다피 이런 거 말고. 오, CP658. 기득! 할 수 있어. 마그케인! 나이스! 10백합 1200! 이거 이길 수 있다. 할 수 있어. 예, 놓치면 절대 안 돼. 하이퍼볼로 잡아. 아마 첫 멤버는 저 마그케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침바로! 집 앞에서 나가기 전에 잠깐 잡았는데 침바로 대박 났습니다. 침바로 CP가 1700이야. 아, 24분이네 벌써?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다. 보자, 이거 좌표가 이제 찍히지가 않는데. 아,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? 아, 저쪽이었나? 거꾸로 왔나?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나? 반대로. 여기 잠깐, 여기가 아닌데? 아, 놀이터로 가야 된다. 그래, 이럴 때 놀이터로 가야 돼. 자, 시간이 29분 충분하고요. 15분 남았죠? 놀이터에 원래 이렇게 포켓몬들이 많이 뛰게 돼 있습니다. 놀이터 근처에서 좀 한번 비벼볼게요. 휴지가 일본 놀이터 찾지 않는 이상 필드법으로 그렇게 좋은 거. 질법이 떴어. 도끼굴 떴어. 다 떴다. 아유, 끝났네, 이거는. 아, 근데 CP가 좀 낮네. 463? 아, 도끼굴 제발.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1900. 아, 집으로 가자, 그냥. 집으로 가도 되겠다. 끝났네요. 길에서 뭐 어떻게 1900짜리 어떻게 잡을 거야, 자기가. 아니, 10분밖에 안 남았어! 이거 진짜 변수인데? 포켓몬이 안 나와. 그때 나타난 나만의 꽃샘. 사철록 등장. 977. 좋다, 좋다. 여기 뭐 좀 있을 것 같다, 이 거리. 저거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전망대거든요? 아, 차라리 저런 데 가서 잡을 걸 그랬나? 야, 오히려 여기 신사 말고 안 바깥으로 나오니까 좀 많이 나오네. 오케이, 여기가 제 스팟이다. 리아코 일로 와. 810? 리아코 일로 오세요. 나이스. 아, 5분밖에 안 남았어. 이거는 내가 생각한 그림이랑 너무 달라. 오케이. 아, 뭔 잉어킹이요? 뭐 전용. 뭐야, 지금 엘리베이터 타면서 눌렀는데 전룡이 지금 2000짜리가 지금. 와, 걔가 전기잖아 얘. 감사합니다. 끝까지 해야 할 수 있다니, 충분은. 와, 키랭키까지. 키랭키 1364. 대박이네요, 진짜. 대박났습니다. 이거 사실 이 정도 찾기 쉽지 않거든요, 필드에서. 야, 이게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, 이 GPS가 튀면서 이상한 지역에 잡혀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다 잡아버렸어. 아무튼 뭐 운도 실력 아니겠습니까? 예, 저는 이제 느긋하게 휴지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자, 준비되셨습니까? 네, 준비됐습니다. 난 뭐 진작에 끝났어. 아니, 근데 뭐 벌써 밖에 나갔다 온 거예요? 밖에 나갔다 왔지. 나 근데 참고로 말하지만 잡은 필드에서 잡았는데 레이드 몹인 줄 알았어. 레이드 몹이 나왔다고요? 아, 뻥치지 마. 아니, 그러니까 CP가 수준이 레이드급이라가지고. 아, 저도 큰 거 왔습니다. 저도 뭐 묵직한 녀석 하나 있어요. 아, 그래. 하나밖에 없나 봐? 아유, 아닌데요? 야, 근데 나 일단 통화 끊고 한번 붙어보자. 바로 붙나요? 이거 자존심 대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한일전. 오케이, 붙어봅시다. 들어와. 대전 들어왔습니다. 당신, 빈호한테도 졌고, 나 휴지한테도 박살날 거야. 오케이, 시작입니다. 아, 처음에 뭘까? 사철록? 전룡이 나왔어? 오케이, 효과 별로다. 어림도 없죠. 아, 효과 별로네. 노마르 격투지 교체해주고. 도깨굴? 귀여워. 브린이 형 너무 귀여워. 마음껏 해봐. 응, 안 돼.
막아 그래 아 그냥 맞을걸. 자 격투 굉장히 아프죠. 깜짝 놀라서 들어가고요. 아 뭐야 리아코 저런 CP로 덤비겠다고? 이거 그냥 안 쓸게요. 뭐야 왜 이렇게 쎄. 아니 뭐야 이거 본가에서 좋은 거 나온다더니 지금 고민하고 있지? 못 꺼내고 있지? 아니 후달리니 깜짝 놀란 거죠? 아니 저런 게 잡힌다고? CP가 1916이라고? 아니 이게 한국 포켓몬의 저력인가? 아니 저거 도깨굴 지금 CP가 몇이야? 하면서 바로 나오면 뚫까 그냥 녹았죠? 여기서 그냥 저 스페셜 기술 다 쏟아붓겠습니다. 바로 나오자마자 그냥 얘는 어차피 실드 쓸 거기 때문에 전 비비지도 않을게요. 계속 막아. 좋아 우리 마그킹이 캐리 해줄 거예요. 막았고 참 오 그렇지 세다 이걸로 잡는다. 짠 없잖아. 뭐야 렉이야? 안 눌려져. 이거 뭐야 이거 눌리고 있잖아. 이거 나 먹어라. 왜 막기 하나 더 있었어? 그래 끝은 그래도 오물 폭탄으로 날아가는 게 낫지. 평소로 맞고 치면은 포켓몬 본가로서 좀 자존심 상하잖아. 안돼 감히 뭐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스몰 소규모 한일전 지켰습니다. 야! 이게 맞아요? 한국의 갬블링. 아니 형 왜 갬블링이 있다고. 아 뭐 주작했지 말이 안 되는데. 야 이게 바로 갬블링 성지. 이 포켓몬 성지에서 나오는 필드몹이야. 참고로 2000달이 CP만 두 마리 있었어. 그 중에 한 마리 안 쓴 거야. 2000이요? 2000이 어떻게 나와? 나 1200이 최대인데? 그죠 이게 바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고요. 아시겠어요? 아니 주작했죠 빨리 말해. 당신 주작했지? 나 다 딱 알아 딱 말해. 가서 포켓몬 수련 좀 더 하고 와. 어떻게 2000이 나와. 한국의 자존심 제가 지켰습니다. 아 열받아. 한국산 도깨구리. 아 이씨 너 이제 수련 좀 더 해야 되겠다. 거기서 포켓몬 상성 외울 때까지 돌아올 생각하지 말았어? 아니 나 최대 CP가 1200이었다니까? 그래 그건 네가 못하니까 그런 거야. 한국이 훨씬 낫다. 너도 인정해 빨리. 포켓몬 뭔가 소용없지? 인정 못해. 저 봐 이거 봐 끝까지 이거 구질구질하게 인정 못한다 그러고 끊는 거 보세요. 아 진짜 처참에 발렸다.